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효표가 왜 많은가?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감이 조금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효표가 몇 백만 표가 나오냐.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조작하기 위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선거인수라는 것이 정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니까 무효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과 이대생 성상남 망언의 김준혁이 대결한 수원의 한 지역구의 수원정입니다. 이수정이 개표 거의 막판까지 이기다 끝내 가서 뒤집어졌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망언을 저지른 김준혁을 많이 찍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으로 표를 조작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효표가 무려 4,700장이 나와서 두 후보 표차이 몇 배나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잘해봤자 1,000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민주당은 민심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심의 무게란 그런 망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떨어야 될 곳에 개표장에서 한결같이 왜 이렇게 무효표가 써져 나옵니까? 이게 대한 답인 겁니다. 무효표를 많이 넣으면 조작 표수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무효표가 이수정 후보입니다. 이 무효표가 어디에 포함되면 선거인수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무효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무효표들이 다 선거인수에 포함됩니다. 관외 사전투표 614표가 선거인수에 18,100표가 포함되고 국외부표 여러분들 무효표 20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 무효표가 84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유령 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얼마를 가지고 조작을 하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수정 낙선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몇 표로 이름 졌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6을 받은 사람은 7,647표로 승리한 후보를 2,377표 차로 패배한 걸 나타납니다.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2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7,647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여기 이제 오늘 이 말씀하신 분이 뭔가 하니까 한결같이 왜 그렇게 초접전 지역에는 무효표가 많이 나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효표가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고 선거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인수가 늘어나게 되고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복습하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정당 후보가 40표 40표 40표를 받았으면 예, 자리실을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더블당 후보에 더해 준 겁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모두 다 10장 10장 10장이 통행세 자리세로 각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 원래 120표에 가짜표 30표가 더해지고 그 30표는 또 어디에 더해집니까? 더블당 후보한테 전부가 더해집니다. 그게 더블당 후보가 70표가 되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40표밖에 못 얻는데 70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전체 뭐죠? 만에서 만 오천 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접전 지역에서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투표를 하라고 그렇게 절규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가면은 일단 한 표가 한 표가 아니고 3분의 1이 뭡니까?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둑질을 해온 겁니다. 선거를 이 무효표 이게 핵심이 무효표. 그래서 130만 표, 4.15 총선은 122만 표 되는 겁니다. 무효표를 쑤셔 넣으면은
그걸 어마어마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30만 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게. 130만 표의 서울의 경우를 하면 4분의 1 하기 때문에 130만 표 서울에 투입됐으면 여러분들 뭐죠? 예. 4분의 1이니까 32만 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안이 되는 겁니다. 무효투표소를 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참 나라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선거 부정을 10년 동안 해왔고 10년 동안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선거 부정을 해온 겁니다. 어떤 종류의 핵심도 없이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거소선상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투표를 제외한 관내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관내사전투표는 전부가 뭡니까 선거인수하고 더불어민주당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게 되면은 그냥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에 4분의 1을 곱하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표수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만큼 선거인수에 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빼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선거인수하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밝혀낼지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작업의 큰 축은 제야 전문가의 열정과 투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내에 보내는 것도 급급해야 될 정도니까 이걸 다 뒤에서 여러분들 진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여러분들 스포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오늘 여러분 소개했던 것처럼 한 참관인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사전투표자에서 부풀리기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부풀리고 그다음에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 참관인 입에서 여러분들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큰 공이 제야 전문가의 공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 수를 체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 작업을 통해서 다 여러분 도출돼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공 박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거리에서 외쳐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누군가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 있으면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계속 4년 동안 여러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밝혀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하기에 딸려 있는 것이고 최소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 이런 방송은 그냥 뭡니까 일반인들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대해진 유령 사전투표자들을 다 도출할 수 있고 진짜 선거인수를 다 도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질긴 놈이 이긴다고 계속 이렇게 뭡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런 것도 아주 간단하지만 뭐죠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촌철살인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했든 간에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통행세를 갖다 바쳐야 되고 자리세를 갖다 바쳐야 된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 자리세를 바치는 이런 대열에 한동훈 윤석열 모든 사람이 다 갔냐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인 겁니까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하지 않은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국힘의 당직자부터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다 부역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선거 간단합니다 전산 조작에서 이런 가공의 숫자 만들고 그건 집어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준비됐던 인쇄해서 만들어놨던 위조투표지를 뭐죠 지역선관위 중심으로 쑤셔 넣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여러분들 전산 조작할 수 있으니까 전산 조작하는 방법에 선거인수를 어떻게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하는지가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버린, 모든 사람이 엑셀을 이용해서 뭐 계산할 정도까지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정 후보도 예, 12,224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는데, 12,224표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여러분 기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무효표, 무효표인 겁니다. 무효표를 여기서 이렇게 이 무효표, 무효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무효표 4,696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쑤셔내야 되니까.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